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세상과 나누고 싶은 나만의 지식이나 생활 기술을 영상으로 만드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 도시농업을 분양받았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는 것이 도시농업입니다. 저희는 유기농업을 시도했습니다.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교육과 치유의 농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들과 농사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농사일지를 가르치면서 교육에 대한 농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양받은 도시농업 나는 텃밭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텃밭의 이름인 장애화가 이야기입니다. 저희 유튜브 제목과 같이 지었습니다. 아들이 호미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비료를 섞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농사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농기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기구가 보이고 옆에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큰 통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삽입니다. 삽은 저희 어려서 통통이로 타던 기억이 있는 아주 친숙한 농기구입니다. 호미입니다. 주로 김을 맬 때 호미를 사용했습니다. 곡괭이입니다. 밭을 가는 곡괭이이지요. 쇠슬랑입니다. 밭을 갈 때 아주 유용합니다. 밭을 가는 기구와 농기구들을 아들이 잘 익히고 있습니다. 식물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과 씨 감자처럼 감자를 땅에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심어 보았습니다. 시금치 씨앗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추는 모종으로 모종을 사 보았습니다. 파는 먹다 남은 뿌리로 심어 보았습니다. 고추 모종이 보입니다. 씨 감자로 티눈을 잘라서 땅에 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씨앗이나 모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깻잎 모종입니다. 아들이 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서 와서 다시 농사 일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농사일지를 쓰면서 다시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씨앗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씨앗이 잘 설명서와 함께 나와서 씨앗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열무는 생육이 빠르고 맛이 좋습니다. 부드럽고 맛이 좋아 좋고 수확량도 많습니다. 파종하는 시기와 수확하는 시기가 잘 나와 있어서 노지에 너무 일찍 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엇가리의 씨앗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들과 씨앗을 구별하는 방법도 잘 공부했습니다.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보입니다. 너무 일찍 노지에 심으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엇가리는 잎 모양이 예쁘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청상추의 씨앗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비 개선과 골다공증의 예방에 좋은 청상추를 키우는 방법도 보여드립니다. 농작물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주기와 지지대 설치, 잡초 제거, 결순 제거들이 중요합니다. 물 주기에 쌀뜨물을 이용한 물 주기를 권장합니다.
버려지는 쌀뜨물로 텃밭에 주면 영양도 잘 공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추를 세워 보았습니다. 산에 가서 꺾어진 나무들을 이용했습니다. 잡초는 그때그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랑 도시농업으로 많은 농촌에 대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일지도 쓰시고요.